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든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제 인연, 남녀 청춘, 남녀의 사랑의 운은요, 34, 35이 아주 강성하게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37, 38도 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운이 청춘 남녀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이제 40대 나이에는요, 운이 44, 45, 46 이 중운의 인연의 운이 좀 많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재회의 운도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면 그랬잖아요. 재혼 또 이제 이런 운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운으로 비춰 보입니다. 20대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20대들이 가장 왕성하잖아요. 그죠? 많이 만나봐라. 저도 그래요. 주저하지 말고 많이 만나보고 그 중에 너의 인연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밖에 안 보는 경우가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를 취했는데도 여러 사람을 또 보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듯이 20대도 사실 따라 바뀌긴 하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요. 그냥 친구로 있을 때 여러 사람을 좀 만나보고 조금 너무 급하게 너무 본능에 치우치지 말고 조금 길게 좀 사귀어보고 길게 알아본 다음에 깊은 관계로 가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은 20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도화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많은 연애를 해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많잖아요. 자기를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20대들이 제일 남자도 여자도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하는 말이 뭘 해도 다 멋있고 이쁘다고 하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 있는 남자, 자신감 있는 여자가 가장 매력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사주의 역할에 따라서 뭐 도학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부분을 꾸미냐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치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빛이 날 수도 있어요. 신으로 봤을 때 뭐 인연줄이 좀 적다 아니면 인연이 있는데 자꾸 어긋난다 이런 경우는요. 그 사주를 속을 내다보면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잠깐만 이렇게 손 봐주고 사랑 부적이라든지 사주의 살 부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만 지니고 있거나 위방 비방을 해주면은요. 여러분들 아마 더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좀 만나지 않을까 싶어요.